비타민 비타민 D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아, 검진하면 대부분 다 비타민 D 부족. 햇빛을 안 쏘니까. 근데 또 피부과에서 햇빛 보지 말라 그러고. 사실 비타민 D는 우리가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유일한 비타민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B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안 만들어져요. D는 햇빛만 잘 쏘면 잘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운동장에서 뛰어나들던 시절에는 비타민 D가 결핍된 환자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. 대신에 얼굴이 검해.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많이 주니까 2010년 비타민 D 결핍증 환자가 한 3,118명? 아. 2014년도에 환자 숫자가 3만 명대로 늘었어요. D 결핍 환자. D 결핍 환자. 상당해. 비타민 D는 뼈 건강하고 관련이 있고요. 뼈지. 그래서 이제 결핍증 명칭이 구루병이라고 하잖아요.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데. 같은. 네. 다리가 구루병. 이렇게 안으로 휘기도 하고. 뭐 그렇게까지 안 휘어도 골다공증 생각하시면 골다공증이죠, 돼요. 골다공증이죠 요즘. 네. 근데 진짜 골다공증 하니까 네. 생각나는 게 진짜 저희는 진짜 뼈 건강 생각해야 되는 맞아요, 나이. 맞아요. 4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. 그래서 저는 아무리 햇볕을 쏘여도 D를 또 같이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. 저 한때 또 제가 건강검진할 때 골밀도가 조금 약해져 있다. 아, 또래보다 좀 낫다 이렇게 나오셨나 보다. 그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골밀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피검사로 확인을 하고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가 맞다면 그때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왜 정기적으로 되도록이면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은 쪼이라고. 그럼요. 그럼요. 네, 그렇게 하는데 그때 또 고민되는 게 그거죠. 얼굴 자외선 차단자를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바르고 나가야 돼? 아니면 그냥 해야 돼? 막 그래서 대부분의 저 아는 네. 분들은 이거 쓰고 이거 다 캡하고 이거 한 다음에 여기만. 아, 여기만. 네, 맞습니다. 여기만 쓰더라고요. 여기만. 여기는 가리셔도 되고. 손도 늘뜬데. 무조건 피부에 닿아야 돼요? 그렇죠. 아,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얼굴에서는 전혀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. 자외선이 차단되니까. 그러면 혹시 자외선 소독기 근처나 이런 데 이렇게 얼굴 집어넣으려고요? 아니, 거기다 얼굴을? 아니, 얼굴까지는 아닌데. 손이라도. 저도. 내가 지금 기가 막혀. 아직 의사분들도 지금 그 데이터가 없어 지금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. 어이가 없어 하는 의사. 어이가 없어 하는 의사.